박녁주. 1906년 2월 15일에서 1979년 5월 26일. 판소리의 명창. 1937년 창국자에 입단했으며 1945년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인 판소리 춘향가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가 1970년 흥부가의 예능보유자로 변경, 지정되었다. 본명 명희. 경북 선산 출생. 12세 때 박기용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뒤에 송만갑, 정종렬, 유성준, 김정문 등에게 배웠다. 1937년 창국자에 입단하였으며 1945년에는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인 판소리 춘향가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가 1970년 흥부가의 예능보유자로 변경, 지정되었다.